자,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set과 list의 차이점을 살펴봤어요. list는 저장하는 모든 것들이 저장되고, set은 저장은 하지만 중복되는 것들은 제거된다. 그래서 각각의 저장된 값들은 각자가 고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형태의 컨테이너다라는 것이 저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다시 돌려서 이 해시셋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는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마저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에 1, 2, 3을 담았잖아요. 그러면 A에 1, 2, 3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다가 제가 3, 4, 5를 했으니까 B에는 3과 4와 5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C는 1, 2를 했으니까, 자, C에는 1과 2가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벤 다이어그램 기억나시나요?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걸 사용을 했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이 어디에 나오죠? 수학에서. 바로 집합 단원에 나오죠. 그런데 이 집합이 영어로 뭐냐면 바로 set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카테고리가 뭐예요? set이죠? 같잖아요, 스펠링이. 그 이유는 뭐냐? 두 가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set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해시셋이나 뭐 기타 등등의 이 컨테이너들은 이 수학에서의 집합이라고 하는 이 수학적 개념을 프로그래밍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의 특성은 예를 들면 이벤 다이어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두 가지의 어떤 성격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이 중복돼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있으면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또 남자가 들어가는 거는 집합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집합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값들은 그 집합 안에서 고유하다, 중복되지 않는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 특성을 이 프로그래밍에 옮겨놓은 것이 바로 set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수학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의 숫자만 들어도 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수학적인 이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집합 도대체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예,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 들고 뭔가 효용도 잘안 보이고 그런데 바로 그 집합이라는 개념이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의 컨테이너로 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프로그래밍에서 이 집합이라고 하는 이 set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컨테이너를 쓰다 보면 바로 수학에서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느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학에서 집합이 왜 사용되고, 또왜 중요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느낌을 갖게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수학을 잘 못하는데, 이 프로그래밍을 배울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 수학을 한다라기보다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수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실용적인 사례로서 수학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효용이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고 이 set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수학에서의 집합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되게 큰 희열을 느꼈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희열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수학에서 우리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 있죠? 집합에서. 집합의 연산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뭐 부분집합, 이러한 개념들 있죠? 바로 그러한 개념들을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 수업의 재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행은 실행을 시키면 첫 번째 행은 false, 두 번째 행은 true가 됩니다. 자, 보죠. 자, a라고 하는 hashSet이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containsAl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 메소드의 인자로 또 다른 hashSet인 b를 입력했어요. 자, a는 이거고 b는 이겁니다. 즉, a라고 하는 set, a라고 하는 집합에 b라고 하는 집합의 전체 원소가 전체 값이 contains all 전체가 담겨 있느냐 라는 것이죠. 보시죠. 자, a에는 1, 2, 3이잖아요. 그리고 b는 3은 여기 들어있는데 4, 5니까 자, 이런 관계가 되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A 안에 B가 일부 들어있긴 하지만 전체가 들어있지는 않다 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거 이거는 A 안에 C가 전체가 다 들어있냐 자, A는 1, 2, 3이고 C는 1, 2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A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과는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수학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자, A에 대해서 B는 자, A가 false라는 것은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 자, 이게 true라는 것은 A에 대해서 C는 부분 집합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준비해 봤는데 자,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에 B가 전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 부분 집합이 아니고 false가 되는 것이고요. A 안에는 C가 이렇게 착 안기기 때문에 A는 C에 대한 C는 A에 대한 부분 집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true가 된다는 것이죠. 즉,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set에서는 contains al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주석은 자, 이렇게 해제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a라는 hashset에 a라는 집합에 b라는 집합의 내용을 합쳐서 a와 b를 합쳐서 a로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add all이잖아요. b를 전체를 a에다가 add 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은 수학적으로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 뭐죠 이게? 합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합쳐서 전체가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게 정말로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a라고 하는 저 인스턴스, 저 집합에 담겨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우리가 화면에 출력해 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것을 제가 실행을 시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보시는 것처럼 A가 가지고 있었던 1, 2, 3에 B가 가지고 있었던 3, 4, 5가 합쳐진 1, 2, 3, 4, 5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다고 했었던 이 부분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아, 그건 이따가 합시다.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retain all이라는 것을 살펴볼게요. 자, 이 retain이라고 하는 것은 간직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a retain all b라는 것은 집합 a에도 있고 집합 b에도 있는 원소, 있는 값들만 예
A에다가 담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A의 값은 어떻게 변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3만 남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값은 3밖에 없기 때문에 자, A에는 이 3이라는 값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 수학에서는 교집합에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지우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결과부터 살펴보죠. 결과는 1, 2입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A집합에 있는 값 중에 B집합에도 있는 값을 빼면 3이 사라져서 A 안에는 1과 2라고 하는 두 개의 원소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집합에서는 차집합에 해당되는 것이고 차집합이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remove al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set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set과 list의 차이는 뭐였죠? list는 모든 숫자가 들어가고 이 set은 집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값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예, 각각의 값들은 고유하다. 라는 그러한 중요한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리스트에 들어가는 값들은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스트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는 순서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셋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순서대로 저장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합은 예,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으면 자, 여기 있는 이 값들은 중복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은 순서가 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꺼낼 때 여자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남자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예, 중복이 되냐 안 되냐 또 하나는 순서가 보장되냐 되지 않느냐 라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셋 중에 우리는 해시셋을 살펴봤는데 이 해시셋이 뭐 가장 무난하고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해시셋과 링크드 해시셋과 트리셋은 각각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그 미세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뭐 우리 수업의 범위를 살짝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셋에 대한 내용까지 끝냈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아까 보셨던 이 반복이라는 이 구문 있죠? 이 반복적으로 실행했던 이 내용에 대한 문법적인 어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API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